내 누군 줄 알아? 에?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나르시스트 감지 신호 3편이에요. 나르시스트라면, 특히 사기성이 짙은 나르시스트라면 꼭 쓰는 수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나르시스트는 항상 필요도 없는 자기 어필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화에서 대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추임새를 계속 넣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 근데 행배 씨, 어디 최씨입니까? 내 일할 줄 알았다. 경주 최씨 중열공파 39대소. 뭐? 내가 임마! 내가 네 고조 할배뻘이다. 에? 경주 최씨 중열공파 35대손 현자 돌림. 아주 평범한 대화, 전혀 상관없는 대화에서조차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추임새처럼 끼워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제가 박사인데 말이죠. 제가 교수입니다. 저는 교수인데 제가 교수라서 제가 교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안 물어본 자기소개를 끼워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추임새 넣는 사람 중에 진짜로 교수고 박사고 대단한 사람은 없다는 게 진실이에요. 팩트죠. 자꾸 자기에 대해 계속 그럴듯한 직함, 직업, 지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지위에 진짜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 지위 근처에 살짝 발만 담갔거나 구경해 본 적이 있거나 아주 멀리서 슬쩍 아주 잠깐 입맛만 다셔본 그런 사이비일 확률이 매우 높답니다. 그래서 잘난 척을 하고 싶고 남을 조종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가짜 명함을 뿌려보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나르시스트는 항상 실제로 약속을 지키거나 성실할 마음은 없고 자기 인생에서 사고만 치고 그걸 남들에게 자기 뒷감당을 시키게끔 하고 수습시키려는 그런 마음만 가득하죠. 그러기 위해 사람들을 꼬여낼 생각으로 어떻게든 자기 어필을 하고 허세 가득한 말과 행동을 하죠. 꿀이 없는데 자꾸 꿀이 있는 것처럼 설탕물을 얼굴에 바르는 그런 곰돌이 푸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대체 이런 나르시스트의 심리의 원인은 어떻게, 왜 그러는지 하고요. 왜 나르시스트는 당신이 묻지도 않은 얘기,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추임새처럼 넣어서 사람을 세뇌시키는 걸까? 이런 나르시스트의 심리가 이해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나르시스트의 심리는 전당포 거래를 떠올려보면 쉬워요. 뭔가를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은 전당포에 가게 되죠. 그런데 전당포에서도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값나가는 물건을 갖고 있어야 그 물건을 담보로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나르시스트는 담보 맡길 물건은 없는데 마치 물건이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아주 대단하고 값나가는 물건이 있는 것처럼 허풍을 쳐서 돈만 받아가려는 그런 사기꾼 심리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마음만 크고 그러고 싶은데 사실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없고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아주 그것도 아주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진짜 가진 게 1도 없으니까 자기가 10이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미 커다란 허영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남들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득만 챙기려는 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누군 줄 알아? 에?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그런데 이렇게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한테
아기가 죽거나 주눅이 들거나 현혹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이런 사람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회장님, 전 이번 영화를 위해서 맨손으로 북경어리를 때려잡고 다시 떡볶이를 최근같이 씹어먹으며 수 잘한다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뛰어내린 회장 육봉 딸입니다. 사실 둘 다 본질은 똑같거든요. 육봉달 선생도 이처럼 불필요한 자기 포장, 자기 속에 허세로 도배를 한 앞서 보여드린 최익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쓸데없이 자기가 국경오리를 때려잡았다는 등, 떡볶이를 철군같이 잘근잘근 씹어먹었다는 등, 달리는 마을버스에서 뛰어내렸다는 등.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단어만 번지르르한 불필요한 자기소개 불과하죠. 그러니 당신 앞에 나르시스트가 나타나서 최익현처럼 말한다면 육봉달이 말하고 있다고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북경어를 때려잡고 때려잡고 북경을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이거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뛰어낸 나 육봉달의 판결은 판결은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 사기꾼형 나르시스트는 항상 자기 경력을 늘여놓길 좋아하는데 그 경력들이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 그것도 관련 없는 분야에 자격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팩트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르시스트는 마치 자신이 모든 분야를 섭렵한 대단한 슈퍼맨, 슈퍼우먼인 것처럼 꾸민다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자기소개를 들으면 전혀 생뚱맞고 관련 없는 이력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를테면 베이커리 전문가이면서 가구 공예가이고 자동차 수리 전문가이며 해커이며 한문 자격증 있고 의류 디자인에 정통한 것처럼 이쪽 저쪽 팔방미인인 것처럼 속이죠. 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뭔가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 단지 뭔가를 보여주기 급급한 쇼를 위한 나르시스트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육봉달을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살면서 북경오리를 때려잡는, 아니 북경오리 만날 일도 확률이 낮은데 거기다 북경오리를 때려잡고 떡볶이를 굳이 철근같이 잘근잘근 씹어먹고 굳이 마을버스 그것도 2-1에서 뛰어내린 게 뭣이 중헌디 싶죠. 나르시스트는 이처럼 공작새처럼 자기를 화려하게 꾸며서 대접받고 자기가 당연하게 뭔가를 남들에게서 받아가는 걸 좋아해요.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하게 봐주고서 그 후광효과를 보고 뭔가를 갖다 바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매번 이런 추임새 같은 불필요한 자기소개, 안물 안궁인 걸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자꾸 자기가 대단한 직업, 대단한 사람이라고 끼워놓고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대단한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르시스트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한 걸 계속 어필하고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이럴 때 나르시스트에게 안당하려면 겉으로 티를 내지 말고 속으로 누가 물어봄?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굳이 나르시스트와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입 밖으로 내지는 않더라도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노래를 불러봐요. 누굴 보도 불보 신나는 노래 너도 한번 불러보자. 자, 이제 더 이상 나르시스트에게 속지 말고 자꾸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지위, 학위, 직업, 재산,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은 사실 진짜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탐욕을 가지고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기꾼형 나르시스트라는 걸 잊지 말아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런 나르시스트의 스타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우리의 대답을 속으로 외쳐보아요.
북경어를 때려잡고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이거 달리는 마음포스 2-1에서 뛰어낸 나 육봉단의 판결은 판결은 누가 물어봄? 안물 안궁.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